잡았어? 꽤 실력 있는 친구던데. 호텔 직원들 몇몇한테 물어봤더니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호의적이더라고. 흠집이라고는 3년 전에 있었던 스캔들이 전부인데 그게 아주 치명타였던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호텔을 그만둬야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야. 하여튼 워낙 하나 이 여자라는 게 문제예요. 수면제 아니야? 아유, 어쩐 일이에요? 아마존을 해봐간다고 회장님께서 얼마나 역정내셨는지 아세요? 세상에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네. 밤에 한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. 그래요? 아닐걸요? 어머, 아가씨! 됐어요. 여보세요? 문주야? 누구야? 나 최용재인데 그때 생일파티 같이 했던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생일파티 해줬던 호텔보이. 뭐? 사과? 넌 지금 사과한단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? 니들이 한 짓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거야? 됐어. 그런 사과 필요 없어. 앞으로 전화하지 마. 여보세요.